아침에 녹음하고 지금 바람 났어요. 아침에 좀 덜컹거리긴 하더라. 네? 아침에 창문 좀 덜컹거리긴 하더라고. 뭐 산들바람 수준이었죠, 그죠? 자, 더 다음에 최상급 쓰고요. 원래 뒤에 EST 붙여야 되는데 길면은 우리 most 붙이더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여기 범위 안에서인지 아니면 누구누구 중에, 똑같은 대상 중에서 가장 뭐뭐 한 건지에 따라서 of나 in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껏 내가 가졌던 것 중 최고의 경험, 이렇게 뒤에 have pp 올 수도 있어요. 부사 최상급은 더를 뺄 수도 있습니다. 형용사도 최상급을 만들 수 있고 부사도 최상급을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유명한 표현이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복수명사가 제일 중요해요. 가장 뭐뭐 한 것들 중 하나. 원급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 표현 네 가지는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일단은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은 더 다음에 우리 EST 붙이거나 아니면 더 다음에 most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정주어 as입니다. 어떻게? No other student is as pretty as me. 어떤 다른 학생도 나만큼 예쁘지 않다는 말은 뭐야? 내가 제일 예쁘다는 말이죠. 3번 부정주어 뒤에 비교급 that 나와도 최상급입니다. No other student is prettier than me. 어떤 다른 학생도 나보다 더 예쁘진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I am prettier than any other student. 나는 어떤 다른 학생보다 더 예쁘다. 제일 예쁘다는 말이죠. 다섯 번째. 비교급 than all the other 복수명사. I am prettier than all the other students. 이렇게 다섯 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정주어에 other 생략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만약에 한 단어만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 nothing 이런 거 적어주면 됩니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no one 해주시면 되겠죠? 최상급 나타내는 다섯 가지 표현 다 됐고요.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Ethiopia는 one of the hottest가 돼야 되겠죠? 가장 더운 장소 중에 하나라는 거고요. Kong's Diner, 강식당은 여기 주위에서 최악의 the worst restaurant이에요. 설마 baddest 이런 거 적으시는 분 있으면 안 돼요. 3번 Angela는요, one of the 최상급 와야 되죠. Most wonderful people I've met. People이 복수,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잘 왔네요. 다이너요. The author's novel, 그 작가의 소설은 최고의 책이다. The greatest. 너무 쉬운 문제였네요. 5번 볼까?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죠. The most important holidays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휴일 중에 하나는 새해다라는 말이죠. 설날이라고 하면 되겠죠? 음력 설이 우리가 쇠는 설이고요. 양력 설이 1월 1일이에요. 알겠죠? 양력으로 했을 때 뉴이어리 1월 1일 루나, 음력으로 하면은 우리 음력 설이죠. The man is the funniest comedian in Korea. 가장 재밌는 코미디언이래요. 그거 코빅 폐지되는 거 알아? 이제 우리나라 코미디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 The river is the deepest. 가장 깊대요. Of all the rivers. 모든 강 중에. 인천 International Airport, 인천국제공항이죠? is one of the largest가 되겠네요. Airports in the world. 쉬운 문제였고요. 어법에 맞는 거 골라볼게요. 더 나오면은 얘들아, 일반적으로 그냥 다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죠. The most고요. Intelligent 형용사잖아. The most 돼야죠.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as 사이에는 비교급이 올 수 없죠. than 오니까 better.
됐나요? 같은 뜻이 되도록 쓰라고? 아, 최상급 하나의 표현을 나머지 표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네 가지 표현들을 이용해서 쓰라는 거죠? 2번, 3번은 부정주어인 거고 3번은 비교급 된 애니아더리겠네. 그러면 He's the busiest person. 제일 바쁜 사람이래요. 그러면 He's busier than any other person.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2번. 부정주어 as 먼저 쓸까요? As busy as him 쓸까? 목적격으로 쓰면 되니까요. 인칭 대명사는. 3번은 그러면 비교급 쓰면 되겠네. Busier than him. 그보다 더 바쁘진 않다. 부정주어 as 부정주어 비교급 된. What we order, 자, 우리가 주문하는 것은 is the most expensive dish on the menu. 메뉴에 있는 가장 비싼 메뉴다. What we order, 우리가 주문한 것은 비싸다. More expensive, 더 비싸다 than any other dish. 다른 어떤 dish, 음식보다 더 비싸다. 2번, 부정주어 as 쓸까요? As expensive as what we order. 어떤 다른 음식도 우리가 주문한 것만큼 비싸지 않다. 3번. 어떤 다른 음식도 우리가 주문한 것보다 더 비싸지 않다. More expensive than what we order. 시연아! 3번 볼게요. The final exam was the most difficult test I've ever taken. 기말고사가 내가 치렀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테스트였대. 볼까? 그러면 기말고사는 더 어렵다. More difficult than any other test I've ever taken. 내가 지금까지 쳐본 어떤 다른 테스트보다 더 어렵다. 어떤 다른 테스트도 as difficult as the final exam. 기말고사만큼 어렵지 않다. 어떤 다른 테스트도 more difficult than the final exam. 기말고사보다 더 어렵지 않다. 이 말은 뭐다? 기말고사가 제일 어렵다. 그러면 태연이 1번, 예나 2번, 도연이 3번. 얘나 먼저 불러도 돼? Cities 좋아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네. 아니야 귀찮은이야. Annoying. 되죠? 형용사인데 최상급이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chore 맞아. Of all 아니지 않나? Annoying chore이 돼야 되지 않나? Of all housework 이렇게 돼야지. 모든 집안일 중에 가장 귀찮은 일. 집안일을 housework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아, 3번 불러봐. 아니요.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 명사 아니야? than도 보이고 any other도 보이는데. 비교급이 와야 된다니까. More rapidly than any other country 이렇게 돼야지. 더 빠르게.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가장 빠르다라는 거죠. 하우스워크가 더 큰 단어니까 저게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우스워크는 모든 집안일을 다 통트는 거잖아. 모든 가사를 다 통트는 거니까 하우스워크가 더 크죠. 이건 일 하기 싫은 일 이렇게 됐죠. 그러면 1번이 태연이, 2번이 도연이, 3번에 민준이 두 개 다 해보자. 아, 1번은 할 만하네. 1번밖에 못 봐가지고. 잠깐만 기다려줘. 두 개 다 했어? 하나. 응, 두 개 다 해줘. 도현이도 나중에 조심해. 연락 안 하고 안 오게 되면 집에 바로 전화 가요. 학원 질 거면 막 도시 알려. 어머, 도현이 요즘 단어 많이 밀렸는데 모르셨구나. 그런 게 그냥 쓱 튀어나가니까 조심하도록 해라. 어머, 단어 치라고 냅뒀더니 가고 없던데요. 절단 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집에 어 몇 번? 어 5번밖에 안 되지. 나머지 이거 다 뭐야? 부정주어 비교급 된 부정주어 as 비교급 된 any other 이거는 자체가 최상급이잖아. 5번은 뭐야? 가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잖아. 가족이 제일 중요하단 말을 써야 되는데 그죠? 불러봐 민준아 밑에 거 이제. 어 3번. 어 맞아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가 안 왔네 그죠? Greater than any other. 그렇죠. Greater than 위대하대요. 불이 더 위대하대. 뭐보다 any other discovery. 그 어떤 다른 발견보다. 그렇죠. 불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훌륭합니다. No other discovery. Other 생략 가능해요. Is as great as fire. 도현이 다 적었네. 기다려주고 있는다. 간식 먹는다고? 네. 아, 간식. 간식 좀 먹고요 라는 줄 알았어. 나 내 귀가 잘못됐나 생각했네. 완전 스트라이크감인데. 스트라이크
네. 우리 쓰리 스트라이크 있거든요. 아, 그 영어 숙제인가? 아니요. 그건 경고고요. 경고랑 스트라이크는 달라요. 자, over exercise. 자, 차례가 다시 돌죠, 이제. 틀린 분들 다 푸셨고. 태에 대 가보자. 태에 대, 태에 대. 민. 대우 없잖아! 태에도. 씨, 긴데요, 씨. 왠지 저 왼쪽에 앉아 있을 것 같이 생겼. 예나야, 1번 시간 걸리는 거 아니지? 몇, 맞아요. 다 틀렸다. 이거는 맞지 않아요? 얘는 맞아요. 이거 통과 아니에요? 봐봐. 저 man이랑 him이랑 같잖아. 그러니까 who I can trust가 돼야지. 그죠? 공통되는 건 빠지잖아. 아, 공통되는 건 빠지. 재킷과 이거는 후즈긴 한데 이거는 우리 아직 소유격 안 배웠으니까 후즈 빠지고. 그다음에 더 송이랑 it이랑 같으니까 it이 빠져야지. 아. 알겠니? 공통되는 거 빠져. 이건 뭐예요? 생략할 수 있는 건 목적격이랑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지. 얘 생략 가능. 주격은 뒤에 동사 나오는 거. 이게 동사 나오는 거잖아. 생략 안 되고 동사 나오니까 생략 안 되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얘네는 생략이 가능하네. 정답 3, 4, 5. 이면지 아니에요? 네, 이면지 해주세요. 네, 5번 맞아요. 너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아니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저도 5번이요. 맞아요. 최상급 맞습니다. 민준. 1번이요? 2번. 이 셀폰이 제일 얇다고? 근데 기능이 많다고? 아, than any other이네. 그렇네요. 니네 이번 플립5 봤어? 갤럭시 새로 나왔잖아. 폴더5랑 플립5. 플립5 사진 진짜 잘 찍힘. 근데 얼마지? 하고 보니까 148만원. 좀 비싸네. 태예도 태연아 3번 시간 걸리는 거 아니지? 실망인데 그럼. 1번이죠. 내가 아니고 3번이죠. 아니 그 틀린 거 그런 줄 알았어요. 틀린 거 그런 줄 알았어요. 3번이요. 3번이요. 아니 틀린 거 그런 줄 알았어요. 네가 나랑 비교급을 얼마나 했는데 이거 틀리면 진짜 사람이 아니지. 아니, 틀린 거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다음 변명. 예나! 4번. 더 플러스 비교급이 얘밖에 없네요. 도연! 감동적이니 터칭인데. 혹시 변태같이 터치를 만지다만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진짜요? 네. 내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져준다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죠? 그럼 I am touched는 나는 만져진다임. 어딘가 만져지겠죠. 알고 싶지 않아요, 거기까지는. 하마! 하마! 하나가 뭐야? 1, 2, 3, 4 모르노? 1? 아, 1, 5부터. 그렇지. 1, 5부터. 실망이다. 무비즈. 원어보다 모스트.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이거 틀리면 안 되는데.
무비즈를 안 한 도현이 8번, 민준이 11번, 태연이 9번. 태연아, 9번 시간 걸리는 거 아니지? 9번이? 아, 너 이거? 아, 이거 2번 맞아. 베리는 절대 안 되죠. 오, 굿잡. 설마 이렇게 쉽다고? 아 그렇네. 다 비교급 문제였네. 자 그러면 도민태까지 했으니까 예도민. 지금 대가 없어가지고 오늘도 좀 빨리빨리 도네요. 12번 맞는 거 찾는 거야 예나야? 네. 오케이. 1번이요. 1번밖에 안 될 것 같아. 배럴이니까 이건 된 와야 되고 More interesting 와야 되고 I am 와야 되네요. 이거는 비동사 썼으니까 Very dark 뭐야. 오케이. 그러면 태연이가 14번이네. 네가 몇 번이지? 너 13번이야? 맞는 거 찾는 거임? 예. More and more interesting 돼야 되고 The most difficult 돼야 되고 as 그렇네요. 땡땡땡땡땡 일반 동사 쓴 문장이기 때문에 is가 아니고 does인데요. 내가 일어나는 게 엄마가 일어나는 것보다 뒤에도 get up이잖아. 일반 동사니까 대신 쓰는 거 do, does, did 써야지. 땡땡땡 엄마가 일어나는 것보다 그러니까 my mom gets up인 거잖아. 엄마가 일어나는 것보다 내가 엄마가 일어나는 것만큼 내가 일찍 일어난다고. 아. 10번에 답이 아직 안 남았어. 5번. 네 고양이가 제일 귀여워. 어떤 다른 고양이도 너의 것만큼 귀엽지 않아. 맞는데요. 이거 4번 아니에요? Then any other인데 앞에 최상급 나와 있던데. 4번에 두 번째 거 봐봐. Then 해놓은 거. 이거 뭘 와야 되잖아. The most가 아니고. 뭘 된 애니아들 돼야지. 최상급 나오고 뒤에 된 나오는 게 어딨어. 그러면 도현이 15, 태현이 18번에 1, 2번 다 해보자. 어차피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니까. 네. 빨리 맞추겠는데? 나이스. 아 이거 일곱 개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정답은 두 개임! 맨이랑 아 땡땡 Much far by far Even still a lot a little 외워야 된다니까 외울까 천지 원급 비교급 최장 그래서 외우기 싫다는 거임? 왜 시비텀? 도현이 16번! 예나 19번! 아이고 도현이 사례가 또 돌아오겠네. 좋겠다 문제 많이 풀어서 똑똑해지고 좋지 뭐. 예나 19번. 그러니까 12 거는 거냐고. 아니요. 1번이야.
원우보다 최장가 복수명사 그렇네요. 아유 잘했어. 오 tornadoes 재밌는 거 나오네. 3번. 3번? 일단은 된 보이니까 무조건 비교급이네. 비교급 아닌 거 다 죽이고. 넌 뭐야? 더 플러스 최상급인데 누가 3번을 불렀지? 아 그래? 진짜야? 아 너 C 이거 찾고 있어봐. 내가 20번 내가 찾을게. 빈칸에 알맞은 말? Best thing you can do.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다? To go to. 아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거구나. 이거 토네이도 때릴 때. 정답 3번이겠네. The lowest floor 이겠네요. 그죠? 찾았어요. 뭔데? Fruit. Fruit 그렇지.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장. 자 그럼 도현이 1번. 네? 뭐? 네 차례임 이제. 일도현, 이민준. 뭐야? 오른쪽에 있는 3번을 태현이가 하자. 오른쪽에 있는 3번. 큰 3번. 큰 3번 태현. 왼쪽에 1번의 작은 3번을 예나. 빈곤 가난. 아 적을 거 없어요. 스펠링 그냥 불러도 되는데 나 똑똑해서. 왜 이렇게 탔어? 이거 꺾이니 닦아지나. 수영장 갔다 왔어요. 선크림 좀 발라라. 포버티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그 까지는 거 위에 알로에 발라야 되는데. 알로에요? 네. 아! 누가 부른다 했어 근데? 민준이야? 어 불러봐. The more we have. 네 the more we have. 아 너무 쉬운 거 불렀네 너. 누구야? 예나 부를 거야? 아, 쉬운 거 푸네. 1번 아직 안 됐니? 불러봐. 오. 오. 맞아요. 큰 삼 해봐라. 착하니까 내가 참. 네. 되게 천천히 푸네요. 됐고요. 자, 4번에 A번이 그러면 얘나지? 맞나? 뭐 어떻게 했어? 도 민태예. 아 그렇네. 4번에 1번이 도연이 이거 A번이 도연이 B번이 유. 근데 이거 너무 쉬운데요. 잠깐만요. Too easy, right? I think it's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는 거잖아. The most beautiful이네. 너무 쉬운 거였고. 아니 왜냐면 이거 B번 풀려고 하니까 뒤에 댄이 보이더라고. 이거 쉬운데. More valuable.
이렇게 쉬운 문제 풀게 할 순 없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렇게 쉬운 거 풀면 선생님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나? 그래서 최상급 이용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요거를 해야지. 요거를 이제 1번을 도현이가 해보고 2번을 민준이가 해보고 그렇지. 이런 걸 풀어야 자존심이 안 상하죠. 그죠? 3번이 태연이 마지막 문제 5번이 예나. 응, 그리고 나 지금 주말이어서 좀 급해요. 빨리 풀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원비비네. 원비비. 오케이. 얘나 먼저 할 거야. 맞아요. 더도 없었고요. 뮤지엄 뒤에 S가 없더라고요. 요것만 고칩시다. 그쵸? 한번 문장까지 다시 써요. 귀찮게. 아, 루브르가 제일 큰 박물관이구나. 대형 박물관 아니었어. 제일 큰 박물관. 그 오만 나라 거 다 도적질해가지고 거기 다 갖다 놨잖아요. 이집트 거 개많은 대형 박물관에. 거의 이집트 박물관인지. 우리나라 거도 있을걸. 아, yes, you are number two? 오케이. 맞아요. 시간은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값지다라는 말이죠. 네. is. is라고 한 거죠? 네. 네. is. 네. valuable. is. 아. or in.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 nothing. 그 어느 것도 뭐만큼 값지지 않아. 시간. 시간이 가장 값지다는 거잖아. 되게 타임 나와야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지? 시간이 제일 값지다는 거잖아. 그럼 그 어떤 것도 시간만큼 값지진 않다고 하셔야죠. 헤이. 봤어요. 꼼꼼하게 보질 않네. 누가 수학만 가르친 거야? 엄마가 이번 잘못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 잠깐만. 애니아더를. 그런 애니아더를 3번에 풀어야 되네. 이게 타임이네, 그지? 어떤 것도 시간보다 더 값지지 않다. 이게 타임이네. 3번이 애니아더 띵이구만. 헷갈리겠네. 내가 민준이 답에 의심을 잘 안 하나 봐. 미안하다 자꾸 의심해서. 그치만 바꿔야 되는 게 많은 걸. 태연이 불러봐. 맞아요. Any other? Any other thing이죠. Any other time. 그럼 time은 any other time보다 더 중요하냐? 끝났고요. 우리 내일 분만 시험 있어요? 뒤에 또 있어요.